다 까발리세요 빨리. 아니 이미 다 막속에서 까발렸는데 국수를 먹었다고? 국수를 먹을 때 젓가락에 던져요. 엄마 씨도 입고 조신하게 섰는데 뒤에 치마가 엉덩이에 끼어져 있어요. 아침에? 아 됐다. 알겠지. 근데 이 길을 가면 내 성격이랑 성향도 정말 바뀔 것 같아. 계속 가면. 가고 가면. 그냥 우리는 적극적인 자세로 막 가잖아. 10만 메시지 할 때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늘 그 처음에 받았던 그 막 그런 여리여리한 상태에서 정말 눈빛도 달라지고 막 그러니까 그게 내 성향을 사용하시지 않을까? 그 이경이 뭔가 정말 좋은 복음으로 쓰면 좋은 성향인 게 할 말을 딱 하잖아. 막 이렇게 저 사람이 이러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할 말을 해. 이거를 하나님의 필요에 사용했는데 하나님 조언에 사용해버리니까 그래서 내 이 이런 성격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까? 완전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맞아. 성향을 복음 쪽으로 쓰는 거잖아. 내지 반까지 올라갔거든. 되게. 아까 지금 3시 해봤네요. 15분인데. 3시에 오라고 했어? 4시 반. 할 수 있지 않을까? 먹고 금방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안 해? 한 라인? 일단은 하고 먹어도 되니까. 네, 하면 돼. 맞아. 맞아. 오늘 이거 줄게. 이거 좀 줘도 할까? 베네딕트 데우스인데? 데우스? 응? 데우스. 와, 멋있다. 응? 맛동이를 여기다 담고. 근데 그럼 섞이지 않을까? 괜찮아. 괜찮아. 너무 시끄럽나? 그리고 얘도 조금 더. 아, 멋있으니까? 왜냐면 뭐 먹을 거 줄 게 좀 있어야 되잖아. 자식이 좀 안 먹어줘. 진짜 아이스박스 저쪽으로. 얼음 있으니까 넣어놔. 기다려봐. 배치우면 안 되는데. 배치우면 소화합시다. 피로 가고 살로 가네. 배치우면 안 되는데.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엄마. 10장. 어, 삼각대 너무 좋아. 아담이 하와한테 역전도를 당했잖아. 우리가 역전도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불신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정말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심겨줄 수 있으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구스의 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으면 그거는 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해야지 했는데 전도를 딱 방해버리고 잡아먹혀버리면 이건 뭐냐면 우상 숭배가 이제 번져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주권 머리는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세벨과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치?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찾아봅시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해족 속과 길가사 족 속과 아모리 족 속과 가나안족 속과 브리스족 속과 히위족 속과 여부스족 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내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우상과 조상들을 불살을 것이니라. 너는 아멘. 5절까지지. 네. 자,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근데 자꾸 약속해봐. 너 언제까지 할 거야? 막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어떤 언약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는 절개를 해놓지 않으면은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만들어. 그래서 어떤 약속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 기본 작전을 쓰잖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줄지 말것이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도 자꾸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그지 베개송사 베개송사를 통해서 자꾸 그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불쌍하게 만 자기를 여기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믿음의 신앙의 질을 떨어뜨려 버리게 되잖아. 그래서 후퇴하게 만들고 종교적인 상태 뜨뜨미지근한 상태 하나님이 토하여 버리고자 하는 그 상태로 딱 만들어 버리니까 종교의 눈으로 마시게 만드니까 그래서 정말 이거는 우리 마음에도 신상이 있잖아.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잖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선물이고 복음화에 사용되어질 귀중한 동력자들이고 그리고 전쟁의 도구들인데 그런 것들이 내 우상이 되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다 찍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상 숭배를 우려해서 불신결혼하지 마 이렇게 했고 경건하지 못한 후손이 나올까봐 그 불신결혼을 통해서 경건하지 못한 후손이 나올까봐 그래서 출산 이전에 두 남녀와의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전도 이전에 사역자 선발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틀린 선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전도 이전에 사역자를 틀린 사역자를 선발을 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사역자 마가 요한 선발을 놓고 심히 다툰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이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 얘도 데리고 가자 그랬어. 근데 얘는 뭐냐면 지속하지 못하는 체질을 갖고 있어. 그래서 얘는 데리고 가지 말자. 바울은 싸웠어. 근데 이 누구지? 바나바는 자기 생질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선발하면 우리가 국가에서 어떤 요직을 선발하는데 이게 내 생질이잖아. 선발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증거가 이사야서 6장 13절 그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함께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산수미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고 다 변질되어진단 말이야. 영적인 구제역처럼 노아 식구만 남는 것처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것도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거룩한 씨는 하나님이 남기신다 이렇게 말씀했고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땅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니라 하시니라. 결혼의 목적 경건한 후손을 낳기 위함인데 자꾸 뭐지? 육의 자손이 아니라 영의 자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눈을 보기 아름답고 나에게 좋은 그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는 저기가 됐다.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지? 다 변질되어져서 경건하지 못한 후손이 나오게 되어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열왕기 왕상 오늘 나를 비싸하는 날인 것 같은데 이모 비싸 아니야. 아니야? 네. 사랑이 그런 거 비싸. 사랑이
알았습니다. 11장. 이렇게 돼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온과 헨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화하지 말며 그들과 너희와 서로 통화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홍인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도 사람의 여신 아사라도 자르고 암몬 사람의 가장한 일곱을 따르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게 가지만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지만 물로를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예명의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하니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의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 있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육신적인 축복이 오니까 또 그냥 그 사실은 이게 불안이지. 왜냐면 싸우기 싫은 거야. 싸우기 싫어서 그 불신 결혼을 해가지고 그 다른 나라의 그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면 안 싸우잖아. 자기 노릇의 나라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화친조약 이렇게 해버린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됐고 신명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누리고 잠언을 쓰고 지혜의 왕이라고 했던 이 왕도 이렇게 변질시킬 수 있는 게 사단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조심해야 된다. 신명기 17장. 7장 14절에서 이스라엘 왕 세우는 조건이야. 20절. 자. 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만일로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 우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르게 종국기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받아 정당함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담하니라. 아멘. 왕을 세우면서 왕이 조심해야 될 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세우면 전도자님, 목사님 뭐 이렇게 하면서
육적으로 이렇게 막 봉양을 하려고 그러고 좋은 자리를 앉히려고 그러고 막 맛있는 걸 헤매기려고 그러고 이러면서 변질되어지더라고. 앞에 이렇게 보니까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먹으면 되고 막 너무 막 그렇게 하다가 한 사람을 변질시킬 수 있어. 앞에 위에다 세우면 처음엔 목사님들 교만하지 않잖아. 겸손하잖아. 나 같은 것도 목사님 섬기려고 그러고 그 뭐지 그 개척했을 때 마음이 굉장히 적인데 그걸 누가 변질시키냐면 성도들이 변질시키고 선생님들도 학부형들이 변질시켜. 처음에는 청년 결백하게 그냥 뭐 이렇게 와이루라 그러지 뭐 엄마들이 뭐 이렇게 돈 봉투 주고 하는 거 안 받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엄마들이 자꾸 줘. 거부를 하는데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는 애들하고 안 주는 애들이 구별이 돼. 저 엄마는 왜 안 주지? 저 엄마는 안 감사한가? 뭐 이렇게 되어지고. 그치? 그게 문제야. 문제야. 그래서 그 서로서로가 조심해야 돼. 자신도 자신이 높아지지 않게 저기를 해야 되고 너무 우리가 육적으로 사람을 막 높여주고 우리 노래 잘하는 사람한테 노래 잘한다 잘한다 띄워줬잖아. 미션이가 잘하네요 잘하네요. 그러니까 막 그냥 아침부터 막 그 노래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 성실삼촌. 응 성실삼촌. 그리고 그 안재선님은 막 많이 한다고. 그런 말 똑똑하다고 한다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막 말 많이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냥 말 이 립서비스를 한 건데 이 립서비스에 그 사람들이 변질이 되어가는 거야.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 거룩하지 않은 씨 번성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명문 가문, 전도의 명문 가문이 되어져야 되는데 육적으로 복음의 명문 가문, 육적 성공 가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가문. 자, 우리 사람들이 아 우리 집안은 예수를 3대쯤 있는데 10대쯤 있는데 의사 가문이야, 판사 가문이야, 목사 가문이야, 음악가 가문이야 이런 거 되게 많이 얘기하지. 3대째 뭐야 뭐 이런 것들. 자, 복음을 위해서 최고로 희생한 가문, 복음을 위해서 최고로 손해본 가문, 이게 진짜 영광스러운 가문이지. 복음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냐. 근데, 복음을 위해서 이런 영광을 맛봤어. 이걸 갖다가 명문 가문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대표적으로 빌레몬 가문, 빌레몬 가문은 이 성경의 이름 하나가 기록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그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및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니 가족이 모두가 제자 된 가문, 아버지, 어머니, 아들까지. 그 다음에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 그니까 이 사람이 언약 하나를 붙잡고 원래 뭐 술주정꾼이었다라고 하든가 이게 인터넷에 여기 한번 네이버에 한번 뒤져봐.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 이 사람이 이제 뭐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했는데 뭐 판사가 몇 명 나고 변호사가 몇 명 나고 이것도 다 육적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가만히 보면 그런 게 많이 났다고 저기가 아니잖아. 육적인 축복을 줬지만 그 안에서 이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일어나는지. 근데 뭐 선교사가 몇 명 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읽어줘. 있어? 쳤어.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네.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손양은 목사님의 가문. 근데 이 가문의 그 목사님의 그 언약이 흐르고 흐르고 흐르느냐. 전달되어지지 않잖아. 뒤에는 뭐 없었더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가문.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죽고 싶다라고 했던 그 어머니가 키워냈던 그 안희숙 사모님 가문. 그 다음에 유관순 열사의 가문. 다 믿음의 가문이었다 그러지. 그래서 역사 속에 막 큰 이름이 없지만 정말 순교자의 가문. 이게 하늘나라의 최고의 가문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구레네 사람 시몬. 얘가 지나가다가 들켜갖고 억지로 졌거든요. 그냥 해필이면 거기를 지나가다가 아들 루포가 로마서 16장에 바울의 동역자가 됐어. 아버지는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고 자 마침 알렉산더와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지나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아멘. 그래서 이 루포는 나중에 그 바울과 동역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함께 동역자가 된 사람이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의 제자들 그 함께 동역한 사람들 쫙 이름을 거는데 그 중에 루포가 있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아멘. 왜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랬을까? 그의 어머니가 누구야?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누라잖아. 그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져준 사람이니까 너무 귀중한 동역자다. 그래서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문 후대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놓고, 우리가 이렇게 뭐 청사진이라는 거 알지? 앞으로 되어질 거, 막 그 미래 꿈꾸고 막 기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 청사진, 하나님은 내가 아니고 내 후대,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이었듯이 내가 아니고 내 후대이기 때문에 지금 내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병이어로 쓰임받도록. 정말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같아요. 우리 애들은 뭐 공부도 잘한 것도 없고 뭐도 없고 막 이렇게 한데, 하나님 이 아이들을 복음에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어놓습니다. 내 아들 이렇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그 복음, 그 뭐야, 그 금맥기를 씌워서 조각목과 같은 아이들을 많은 사람들이 뜯어먹고, 다 뜯어먹어라. 뜯어먹고, 화목제물로 내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그래서, 자녀 잘난 것만 내놓는 게 명문 가문이 아니야. 그치? 영적 복음의 명문 가문, 언약의 피로 예수의 가족이 된 자들, 이제,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피 하나도 그냥 안 섞였어. 뭐, 형제 자매가 아니야. 근데 복음 전하고 하는 걸로 만남이 되어져서 그냥 가족이 됐어. 예수의 가족이 된 거지. 바울과 함께 했던 전도 조직, 로마서 16장에 거론되었던, 골로새서 4장에 거론되었던, 그리고 고린도전서. 지금 3시 반이냐 4시 반이야? 3시 반. 고린도전서 16장 인물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새 노래를 부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영적 군사가 된 14만 4천 명의 모든 사람들이. 하도 14만 4천 이러니까 이 단어만 들으면 인상이.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거를 이단이 다 뺏어 쓰잖아. 새하늘과 새 땅, 이거 얼마나 중요해. 근데 새하늘, 신천신지, 그래서 신천지가 돼버린 거잖아. 우리가 신천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좋아. 우리 증인이 돼야 되잖아.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우리는. 그치? 좋은 걸 다 빼가지고. 미래를 사실화시킨 모델 가정,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누구지? 누구야? 저지. 제사자. 아니야,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누가 낳지? 세례요한이 낳잖아. 그치? 누구예요? 엘리사벳하고. 자,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년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여,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도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으로 돌아가서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강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감관이 들리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나타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적어져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사가랴라는 제사장과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라는 그 아내가 만나졌는데, 이게 아론 지파라 그랬지, 그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고, 그런데 잉태치 못함으로, 이 잉태치 못함으로 인해서 이게 뭐냐, 문제잖아. 나의 문제잖아. 하나님 왜 잉태치 못할까요? 잉태치 못하게 하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야. 그래서 기도가 쌓이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사람을 줄 때. 그지? 엘가나와
그 누구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분인나에게는 애를 순복순복 주잖아. 그러니까 그냥 자식을 낳는, 내 자식을 낳는 거야. 근데 안 주니까 한나는 기도를 하게 되잖아. 처음엔 달라달라 내 소원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이 땅에 남자가 많은데 남자가 없다. 나시린이 없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 없구나. 그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된 거지.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요한이 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뛰놀았다 그랬잖아. 그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이 되어지는 그런 자손들을, 영적인 자손들, 육적인 자손들, 준비된 부모, 준비된 사역자,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 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할 부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령 인도를 받으면 성령 역사가 터지지. 성령 인도는 내가 해야 될 거, 성령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앞으로 열어주시는 거. 자, 부모가, 부모 제사장인 사가랴와 엄마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 제사장 가문, 부모 사역자, 참된 예배자로 서야 된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1대1 독대 예배 승리해야 된다. 그치? 예배자로 서야 되고, 그래야 모델이 되어지지. 예배에 같이 함께 공예배를 데리고 와도 모델이 되어지고. 자, 하나님 앞에 의인,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숙한 부모의 모습, 성숙한 사역자로서 하나로 합해진 준비된 2인 1조 팀, 둘씩 납지어 보내시니라. 두 사람이 팀이 되어질 때, 두 사람도 팀이 안 되면 정말 힘들어. 그치? 두 사람이 아주 뭐 작은 조직이 하나잖아. 근데 그 두 사람이 하나가 안 되면 정말 힘들지.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기다렸다. 오랜 동안 아이가 없으므로 간절하게 기도했다. 기도가 쌓인 준비된 자녀였다. 그리고 인본주의 쓰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기다렸다. 우리가 아기가 안 생기니까 그 엘가나는 분인나라는 여자 인본주의를 쓰고, 또 그 사라는 하가를 갖다 붙이고, 요즘에는 인공수정하고 막 이러면서 인본주의를 쓰잖아. 근데 인본주의 절대 쓰지. 우리가 응답이 오기 전까지, 응답이 지금 이 시간표에 와야 되는데 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응답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난 기다리겠다. 하나님 안 주시면 안 주는 대로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기다리는 게 뭐다? 믿음이다. 그렇게 했더니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런데 그러나 다른 여자 맞아들이지 않았다. 누가? 사가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받았지. 오랫동안 기다린 아이 한 제자,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그래서 우리가 막 사역하다가 정말 떨어져 나가고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뭐 안 되는 과정이, 응답을 안 주시는 과정이 귀한 과정이야. 사람 하나가 귀하고, 내가 사람 만나면 의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우상 삼지 않고 내 마음에 쑥 깊숙이 두지 않고 그러면서 단련되어져서 나중에 한 사람을 주셨을 때는 서로서로가 귀한 사람이 되어지지. 그치? 그래서 제자,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다. 육적인 자녀, 영적인 자녀, 기억이고 기뻐하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섬겨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막 우리는 말씀으로 섬긴다는 자세, 항상 세 종로의 자세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지. 그치? 영적인 후대 한 명 한 명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고 섬겨라. 정말 자녀만 가슴에 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복음 전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불신앙했던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어 이렇게 했더니 10달 동안 벙어리가 되게 했잖아. 그지?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입 벌리고 찬양하게 했고, 온전히 믿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은혜 입은 자, 복 있는 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약속을 받은 그날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찬양을 했다. 이것도 또 읽어야 되나? 누가복음 1장 39절에 36절. 예수님하고 세례요한하고 6개월 차이잖아. 그래서 누구지? 엘리사벳이 아이를 먼저 가지고 먼저 낳았지.
누가 보고 일도가 팔리산골로 가서 유대하는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간단한 그림에 아이가 복종해서 뛰었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역시 된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더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시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쓰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셨으며 귀찮은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진정으로 보셨다. 그 좋은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말씀하리라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 그리고 준비된 부모 사역자에게 약속한 제자 후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성령 역사는 이건 따라오는 거지, 그치?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면, 사역자로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렇게, 제자가, 제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마디를 했는데 10마디 알아듣는 그런 사람, 막 억지로, 야, 막, 팀 사역을 해가지고, 그냥, 아니야, 해야 돼. 가야 돼. 이경을 해야 돼. 했는데도, 많이 못 알아듣고, 응? 아니야. 해야 돼 했는데 말도 못 알아듣고 남자들 제자가 필요합니다 하고 눈물로 호소했는데도 그 다음 날 나가고 이렇게 되었네요. 자,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사람 앞에서 작은 자. 주 앞에서 큰 자는 뭐냐면 사람 앞에서 작고 겸손한 자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주 앞에서 큰 자. 맞든 하나님은 그 자를 네가 큰 자다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큰 자인데 작은 자처럼 발 닦아주고 겸손하게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잖아. 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이가 일어나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큽니다. 막 그렇지. 자. 세례 요한은 제일 큰 자다. 왜 큰 자지? 세례 요한이 왜 큰 자일까? 아, 여자가 낳았죠. 옷을 길을 닦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길을 막는 자, 천국 문을 막는 자.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는 나라, 섬기는 자가 1등인 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냐. 복음을 받으면 정말 나는 쓰레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 이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리라.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자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지금 우리가 내 생명을 어떻게 주기 위해서 생명 같은 정말 그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흘려줄 때 그 재물을 흘려줄 때 그때 아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섬기는구나 뭐지?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뭐냐면 세상의 물결 문화에 영향받지 않는 자, 구별된 자, 나시린, 거룩한 자,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자, 세례요한, 사무엘, 평생을 바쳐진 나시린. 그래서 뭐 어떤 기간에 하나, 기간만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시린이 있고
평생을 드린 나시린인 그룹인데 이 세례요한이나 사무엘 같은 경우는 평생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로 우리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70인 제자 모태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태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왔던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보 영적인 눈이 떠졌다. 누가복음 1장 44절 보라 내 고난한 소리가 내게 들을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들어라. 그러니까 두 임신부가 만났어. 맞아요. 두 임신부가 만났는데 그 뱃속에 있는 그 이 세례요한이 뱃속에 있고 예수님은 뱃속에 있는데 6개월 차이잖아. 근데 그 어머니를 그 만날 때 뱃속에서 복중에서 찬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치?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그 뭐지 신앙이 어렸을 때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복음을 위해서 기뻐하는 그런 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는 영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일 템사역자 친구 신앙 신랑의 친구의 신앙으로 세워진 사람이다. 누가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산에 가까운 에돈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셨으니까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약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사정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을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냥 이 말을 보니까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야 그리고 세례요한은 그냥 선지자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그 시대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 아니면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 시대인데 세례요한은 제사장의 계보에서 제사장이었단 말이야. 근데 자기 직분을 내려놓고 평신도처럼 현장에 가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사역을 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냐면 목수의 아들이야. 선지자나 제사장의 왕의 계보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그 뭐지?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지?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서 세례요한이 됐잖아.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고 나갔는데 이 사람이 바깥에서 막 사역을 하고 돌아다닌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제자들이 저쪽에 가서 또 막 세례 받는다 그러고 또 말씀 받는다고 하면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시기가 일어나는 거잖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저쪽 가서 은혜 받더라 이것 때문에. 근데 세례요한이 그 다른 사람이 꼰질렀잖아. 아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이 세례 준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말씀 받고 막 쫓아다니더라. 그쪽에 제자가 됐더라. 이렇게 하면 막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그걸 알고 있잖아. 그치?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는 만약에 내가 전한 이 제자가 나보다 더 크게 돼서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하면 그는 흥하야 되고 나는 쇠하야 되리라. 맞다. 그게 맞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17절에 그렇게 돼 있고 뜨거운 가슴과 내용 성령의 능력으로 뒷세대를 준비하는 길닦는 자가 되었다. 세례요한이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달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중심을 전할 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사단 항상 그 사역자를 오해하고 그 다음에 뭐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를 오해하게 만드는 자인데 그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전도다. 중간 사역자 그게 필요하다. 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부신자 뭐 아수르 이런 사람들 멸망하리라 해놓고 사실은 하나님 뭐냐면 그 사람들 다 구원하고 싶다 그랬지. 그치? 원수까지도 그래서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것도 찾아볼까?
무수기 그렇죠. 이렇게서 목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에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그들은 그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 가장 큰 복이 뭐다? 구원의 축복.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구원받은 거 그게 너무 감사해요 하는 그 있는 사람은 육신적인 축복을 주셔도 거기에 변화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가난하게 막 핍박이 오고 그래도 그게 힘들지 않고 그게 오히려 내가 어떻게 예수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을 수 있었지? 이런 모욕을 받을 수 있지? 감사하게 되시고 그래서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이제 17절에 응? 더 살짝 온도 올리고 올려 26도로 해놨다니 추운 사람들이 옷 입으면 돼. 졸리니까 나. 나는 살짝 졸려 지금. 그지. 온도가 딱 졸리는 온도지. 약간. 나는 이 에어컨을 생각하면 항상 산울교회가 생각이 나. 산울교회 사모님이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에어컨은 뒤에 있는데 저 앞에서 목사님 메시지 하는데 자꾸 에어컨을 하는 거야. 목사님 끝까지 안 가잖아. 너무 땀 찔찔 뚱뚱하거든. 찔찔찔찔 흘리고 옷 다 그냥 양복 입고 있는데 근데 끄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새신자들이 춥다 이거야. 애기가 춥다 이거야. 엄마, 애기 엄마들이 제일 뒤에서 앉잖아. 제일 앞에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메시지지. 어린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저기 있는 메시지가 여기까지 전달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쪽에 있는 에어컨이 저쪽 끝에까지 전달되어야 되는데 내 생각만 하는 거지. 그래. 그래서 차라리 추운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게 나아. 그렇지. 언니 너도 추워. 자, 생산나인 부모와 사역자, 이거 몸이 좀 안 좋은가 보다. 그치? 주를 위하여 세울 백성을 준비하라. 자, 생산나인이 뭐냐면, 우리가 생산나인이야. 사역자가. 그래서 부모와 사역자는 생산나인인데, 제대로 돼야지 생산품이 제대로 나와. 그치? 후대와 제자들이 제대로 나와.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생산라인에 따라 생산품의 종류가 있는데, 이제, 뭐 불량품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 그치? 자, 명문 가문 메이커. 그래서 뭔가 사역을 했다면 이 사람들이 전도 조직이 이렇게 가문이잖아. 영적인 가문이 되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계속 언약의 후대가 남는 거잖아. 생산라인이 중요한데 준비된 부모가 답이고 준비된 사역자가 답이다.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사명자를 만나도 내 수준까지밖에 못해. 이 사람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 수준까지밖에 못한다니까. 나보다 더할 사람인데 내 수준밖에 못한다니까. 그래서 오히려 망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붙여주신 게 낫지, 그치? 그래서 이 후대는 제자는 뭐냐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라 그랬거든.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127 3절 5절 3절에서 5절 말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목대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출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와 함께 가서 이렇게 할 때 정말 이 그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장사의 수중에 활과 같아서 내가 말하라고 했는데 딱 한마디씩 탁탁탁탁 해주면 이게 뭐 수치를 당하지 원수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계속 열매를 보라고 막 그런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다 뭘로 읽어?
그 요구로 있잖아요, 요구로. 태의 열매는 우리 아들은 서울대 갔어, 우리 아들은 뭐 갔어, 막 이런 식으로만 자랑하잖아. 뭐 어디 가서 잘 됐어, 막 이런 것만 자랑하지. 이사야서 49편, 1절에서 3절 말씀. 성들아. 49편, 1절에서 3절. 내가 먼곳에서 그를 기울이나가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에 그들의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입이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해서 단련돼야 사단은 죽이고 사람은 살리고 하는 칼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정말로 아 우리 미경이나 이렇게 말 잘하는 아론 같은 사람들 진짜로 이 복음이 딱 들어가면 정말 좋은 칼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그리고 화살촉으로 딱 사단만 죽이는 그런 것들이 정말 되어질 텐데, 우리도 그렇게 단련되어지는지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철창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다 영적인 싸움하는 것들이 나오지, 그치? 그리고 계시록 12장 4절에서 5절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점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런 영적인 남자, 제자, 팀사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만들기를 원하신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물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그래서 영적 싸움 하려고 서 있는 자. 근데 전부 다 영적 싸움을 필요하지. 하친하려고 합평하려고 그러고 막 희석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품을 만들면 제품에도 KS마크표가 있고 등매표가 있고 글로벌 엘리트급이 있듯이, 자 영적으로 최고 글로벌 엘리트급 국제 최상급 하나님이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들포도를 맺었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극상품의 포도는 순교신앙, 절대 긍정신앙. 그러니까 다른 게 긍정이 아니라 무조건 긍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즉시 순종 체질. 한참 좀 생각해봤다가 순종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즉시 두 배로 순종하는 체질.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한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학문을 나가더라. 병사로 공모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검사의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진리에 있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탐방한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이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나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니라. 아멘.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고난받으면, 이런 신앙. 그리고 KS 마크표, 국내용. 근데
복음은 국내 용인가? 복음은 5천 만민의 용이잖아, 그렇지? 내수용, 국산 용으로는 하자가 없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역용, 고린도용. 아, 이 고린도 지역은 커버할 수 있어. 이 우리 지역은 커버할 수 있어. 그치? 에베소용, 예루살렘용. 근데 분명히 우리는 내 가정도 세워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 내 가문도 세워야 되고 내 직장도 세워야 되고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 복음은 온 천하 만민용이다. 땅권용으로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지역용으로 머무르는 것은 이게 가나안 땅에 안주하는 것이다. 불충성이다. 그다음에 등에품 뭔가 한 가지 좀 부족해. 우리가 이게 제품 찍어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뭔가 모자라는, 그지? 반값 처분하고 원 플러스 원 싸구려. 누구냐면 롯의 두 딸 같은 그런 사람들. 막 숫자 많이 찍어내. 하나님을 막 사단이 많이 갖다 줄 수 있어. 교회에다가 갖다 퍼부어 줄 수 있어. 이런 것들은. 자, 불량품들. 진짜 제자가 세워질 때까지 일회용으로 밖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 진짜가 나올 때는 폐기 처분 대상이 되어진다. 자, 불량품, 완전 불량품, 폐기 처분, 살 처분 대상. 노아 시대, 창세기 6장의 홍수 시대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처치 곤란이야. 그냥 쓰레기. 규모에 따라 그 보이지 않는 등급이 매겨진다. 우리의 규모에 따라서. 제자는 국제 최상품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제자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반드시 제자로까지 자라나야 된다. 엘리야를 붙였던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이 올 때까지 땅끝까지 도중하차 하면 안 된다. 차라리 하차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내 목숨을 지금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최고로 좋을 때, 최고로 믿음 좋을 때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자, 요게 메비디트 데오. 그 이게 뭐냐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보고 계셔? 나를 보고 계시면 이게 두렵잖아. 경찰이 나를 보고 있어?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게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계시네. 나를 보고 계시네. 그치? 요게 곧 부엘 라에로이의 하나님. 그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창세기 16장 13절에서 14절. 하늘의 자기의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 라에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그래서 악인도 의인도 늘 감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발견되는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내가 세워져 가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꾸 선발을 하려고 문제를 주시는 거거든. 근데 그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시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발견될 기회지. 그치? 더 큰 희생을 드리면 하나님이 더 발견하고 더 큰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더 귀한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시고, 그러면서 더 빨리빨리 가게 하는 기회잖아. 그래서 내가 서고 내 자녀가 서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발견된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게 맞고, 다 쓰고 남은 찌꺼기 인생 흠 있는 거 드리지 말고 가장 젊은 날인 오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자.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다. 그치? 오늘을 오늘이 최고의 날이니까 가장 젊은 날, 남은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인 오늘을 최고로 드리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승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준비하시기 때문에 이 후손을, 진짜 이 언약을 전달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싶은데, 보내주실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일에 하나님이 한을 가지고 계신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한을 가지고 있다? 사단도. 한을 가지고 막는데, 그 한을 가지고 막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영적 싸움하고 승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단을 하나님이 이용하신다 그랬지. 바로의 활동을 이용하시고 빨리빨리 가게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진다. 아멘. 아멘. 자, 이정희가 기도하고 마칠까?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임마를 해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떡 잘 먹고 국자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저희 영주들을 하나님 가슴 지켜봐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안에서 저희
복음 안에서 조금씩 깎여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또 저의 잘못된 체질을 조금씩 고쳐지게 해주시고, 항상 제 입에 수건을 세우시고 제 입술의 눈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항상 서로 사랑하고 조금씩 많은 면책을 번호를 받아들이고 그런 저로 사랑하게 하나님 저를 들어주세요. 다음 주에 저희 집에서 볼 때까지 각자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도 복음 안에서 또 다시 만날 때 기쁜 마음으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항상 성령 안에서 충만할 수 있는 저희들 해주세요.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매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찍혔어. 뭘 기다리는 거야? 좋아. 이게 조금 쌀쌀하니까 정신이 바짝.